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칼립소 패턴 3번입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허치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곡은 눈이 큰 아이입니다. 템포는 132이고 오리지널 곡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에 따라서 음악을 틀지 않고 연습하실 경우에는 카포를 빼셔도 되고 다른 위치에 끼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32마디 보시면 DC라고 써 있죠. 다카포니까 노래의 가장 첫 번째 마디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연주를 하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주법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와 여섯 번째 마디. 자, 먼저 다섯 번째 마디. 다운 업, 쉬고 업 이렇게 돼 있죠? 다운 업, 쉼표 나올 때는 오른손을 줄에 대고 그때 왼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된 상태에서 업. 그 다음에 A7, 다운 업, 오른손으로 줄 덮고 왼손 오픈하고 그 다음에 업. 다운 업, 쉬고 업, 다운 업, 쉬고 업. 스트로크 하실 때는 항상 왼손 오픈해 주세요. 좀 빠른 곡에서는 누른 상태에서는 코드 체인지가 어려우니까 다운 업, 쉬고 오픈하면서 업, 다운 업, 쉬고 오픈하면서 업. 그 다음에 나오는 D 코드는 스타카토니까 짧게 두번 치시면 됩니다.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 하고 오른손으로 줄을 덮고 다시 스트로크하고 줄을 덮고 그 다음에 나오는 A7 코드는 다운 스트로크만 두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마디부터 일곱 번째 마디까지 연속으로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마디, 24마디 보겠습니다. 23마디는 처음에 8분 쉼표가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줄 덮은 다음에 다운 스트로크를 7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자상으로는 1N부터 치는 거죠. 1N, 2N, 3N, 4N 하고 다음에 나오는 A7은 짧게 한 번만 1N, 2N, 3N, 4N, 1 뒤에는 박자를 세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박자를 놓치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예, 이 코드를 전부 다 다운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으로 바꿔서 연주도 한번 해보세요. 쉬고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A7. 그쵸? 둘, 셋, 넷. 두 가지 방법을 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노래는 페이드아웃으로 끝나는 곡인데요. 곡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제 끝나죠. 쭉 연주를 하시고 악보에 없는 D 코드를 한 마디 더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는 악보를 따로 그려놨는데 실제 악보에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페이드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적용을 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